지금부터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발표할 4분 현장입니다. 먼저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기업가이자 발명가인 노벨 위원으로 만들어진 5가지 부문 중에 하나로, 나머지 부문은 화학, 물리학, 생리학, 의학, 미학 등이 있습니다. 1901년부터 매년 국가 간의 의고, 군대의 감축, 평화 보석 등의 큰 공헌이 있는 인문학 단체의 주역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의 위원에 따라서 수상자가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수상식은 다른 부문들과 달리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국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1990년부터 매년 오슬로 시청에서 12월 10일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14년부터 1918년, 1939년부터 1943년까지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중단되었고, 이후 1926년과 1927년에도 수상자가 없어서 수상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벨 평화상에도 정치적인 특성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반체제 인사가 수상을 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시각과 역행을 하는 수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노벨 평화상의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월 노벨위원회는 각국 전문가 천여 명의 서한을 보내서 평화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서한을 받은 후보 추천위원들은 다음에 2월 1일까지 추천이유서를 첨부해서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위원이 자신을 추천할 수는 없고 후보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로 노벨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후보 범위를 좁혀가면서 선별 작업을 합니다. 최종 수상자는 노벨위원회 5인 전체 회의에서 결정되고, 수상자의 신원은 발표 전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노벨 평화상의 역대 수상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부문 노벨 평화상은 103명의 인물과 22개의 단체에 수여되었고, 그중 여성들은 15명이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역식자위원회와 유엔 난민 구준 판문관 같은 경우는 다중 수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나라에서 유일하게 노벨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으로 인류 최고의 상인 노벨평화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현재형으로 좀 쓴 거라서 말이 좀 안 맞아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상을 받기 전해 6월달에 평양을 방문하여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그 대북 핵폐 정책으로 매우 상징적인 결실들을 맺어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또 이 사건에 앞서서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노르웨이 베르겐에 본부를 둔 나포토 인권재단이 주는 나포토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수상 가능성을 한층 높인 바 있습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40년을 거친 김투쟁의 역정과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한 공로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노르웨이 노벨 평화상 선정위원회는 그 달의 13일 오전 11시에 한국 전쟁 이후 지속되어 온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해방시키고 남북 통일의 기초를 다진 공로로 김대중 대통령을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이 수상을 하게 될 때 같은 해에 타 수상 후보에 대해서는 마르티 아티사이 전 핀란드 대통령,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등이 거론되기도 했고, 유엔과 구세군, 기후단체인 여러 가지 단체들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
운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